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홍상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러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과 같은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심리와도 같은 인문, 사회학적 측면까지 고려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공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계획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소위 영어로 urban planning이라고 하는 도시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좀 구체화시키는 도시 설계 분야가 있습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교통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낡고 쇠락해지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 재생 분야를 또 공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 정보 분야가 있고, 이러한 IT 기술하고 도시를 접목시켜서 도시 관리를 하는 스마트 도시 분야, 이렇게 6가지 세부 전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분야에 맞게 수업이 4년에 걸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정보공학과 특성상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이론에 맞는 실습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 수업을 통해서 도시공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실무적인 이해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습 수업에서 저희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발표하고 토의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보다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다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종합적인 사고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는 다른 대학에 있는 도시공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 이름에 도시정보공학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것이 들어가서 전통적인 도시공학하고 그다음에 IT 기술이 접목이 된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알파고에서 보시거나 혹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보듯이 그 정보 기술이 도시와 결합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대비하는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갖춘 다양한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실 제도입니다. 전공의 세부 분야별로 연구실 제도를 운영하여서 학부생들을 연구실에 소속시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 분야에 조금 더 열정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보다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연구실별로 교수님과 지속적인 상담과 면담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UDS실인데요.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동기들끼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후배가 함께 모여서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각종 자격증 스터디를 진행하며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시정보공학과는 이러한 노력으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졸업한 선배님들과 재학생들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크게 봐서 기업에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가 나누어지는데, 약 절반 정도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또 교통 관련한 엔지니어링 회사나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기업에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무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직, 뭐 시청이나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직 공무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특히 그 대한토지주택공사 LH라든지 한국국토정보공사 LX 그런 그 공사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책연구소 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책연구소에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전공하는 학생들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는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꿈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울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